BJ 라미가 과거 논란을 빚은 공익 발언에 대해 반년 만에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BJ 라미는 당시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BJ 절하대색에 군대 다녀오면 상대해주겠다, 총은 군대 가서 쏘시고요 라며 근데 공익이라 못 쏠 것 같긴 한데 미안합니다 라고 발언했죠. 이에 한 시청자가 발언을 지적하자 사과했잖아 병땡아 라고 욕설을 하기 대해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야 근데 공익이라고 공익이라 못 쏠 것 같기도 한데 사과했잖아 병신아. 아니 했잖아요. 지난해 12월 있었던 해당 사건에 대해 BJ 라미는 26일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국을 통해 저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총은 군대 가서 쏘시고요 아 근데 공익이라 못 쏠 것 같기도 한데 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경솔한 발언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 사회복무요원들, 그리고 복무 예정이신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죠. 이어 평소 감사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또한 발언 당시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지 못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시청자분께 상처를 드리는 말까지 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라며 고개를 숙였죠. BJ 라미가 반년 만에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은 최근 BJ 효딤이 군인 발언을 했다는 논란 때문에 불똥이 튄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효딤은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통해 절하대, 쪼이, 린다 등 동료 남성 BJ들과 스타크래프트 게임 방송을 진행한 가운데 미필 냄새난다, 입대빵이나 떠라 라고 발언하며 나는 고등학교 때 2박 3일로 체험을 갔다 왔다 라고 말해 군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었죠.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효딤은 잘못된 발언인 걸 지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장난으로 생각해 더 실언을 하게 되었다. 잘못을 인지한 순간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늦게 사과드렸다라며 제 발언으로 인해 피해보신 군인분들과 시청자분들, 주변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 라고 고개 숙였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들이 말하면 충분히 위험한 발언들이다, 다들 너무 심하다, 비하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